오늘부터 드디어 수원 6호와 원래 외벽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엊그제 새벽에 제가 와서 판넬 외벽 세척제, 세제, 맞는 세제를 찾기 위해서 샘플 떠놓고 오늘 새벽 2시 반쯤에 장비 불러서 구름다리를 우선 청소해놨습니다. 외벽 쪽에는 로프공 7명, 그리고 구름다리는 3.5톤 스카이 1대, 로프공 2명에서 구름다리 외벽 청소 작업해놨고, 건물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퀄리티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나왔고, 또 판넬 쪽에 때가 너무 많이 먹어서 또 아침에 청소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시간이 엄청 걸렸습니다. 작업 시간은 9시를 마감으로 잡았었는데 사정상 10시까지 했고, 유리창 그리고 외벽 판넬 앞뒤로 깨끗하게 닦아놨습니다. 외벽 판넬은 왼쪽은 청소를 했고 오른쪽은 아직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른쪽에 마지막 청소할 예정이고, 워낙하고 이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작업하기 엄청 까다로운 현장입니다. 전면, 측면 로프공이 지금 로프를 타고 있는데, 뒷면 쪽에는 이렇게 2명, 측면 쪽에는 4명, 조를 나누어서 지금 로프를 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청소를 했고 왼쪽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외벽 판넬 찌던 때 앞전에 누군가 또 강산성 세제로 건물을 망가뜨려 놓았는데 청소하기도 까다롭고 외벽 판넬 때도 안 나가서 엄청 지금 예를 먹고 있습니다. 더운 날 이렇게 외벽 청소 하고 있지만 날씨도 덥고 습하고 정말 짜증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한 줄 내려오면 저도 이제 장비 챙겨서 퇴근할 생각입니다. 내일 또 영상 찍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